안녕하세요, 또 선생입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겠다 해서 여기서 촬영을 합니다. 사실 영상 뒤에 보시면 되게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일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교재 쓰고 또 선생 코멘트 작성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이 교재들 기초독해, 점진적독해, 그리고 문제풀이 4번 총 6번의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 교재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고요. 사실 인강을 하려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었거든요. 이왕 할 거면 무조건 메가스터디에서 인강 런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오랜 영상들이거든요. 아, 제가 저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제가 촬영한 스튜디오고 이제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칠판 있고 여기 앞에 카메라 있고 이렇게 모니터 제가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또 선생입니다. 밖에 날씨가 그렇게 좋다는데 구경만 못하고 여기서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밖에 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지 뭐 이제 비가 그쳤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이제 8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수목금째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을 너무 연속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또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또 토일 또 현장 강의 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현장 강의가 종강이에요.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병원 가서 수액도 한 대 맞고 힘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이번 주에 촬영 다 해놔야 되는데 힘이 없지만 열심히 촬영 하겠습니다. 뭐가 추가됐어요? 우리 이거 배웠는데. 어제 유튜브를 10개나 찍었어요. 아직 마이크 달고 있거든요. 이게 또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미미미누님 헬스터디 촬영해 갑니다. 헬스터디가 오늘 시즌2 마지막 촬영이 될 거거든요. 저는 제호도 헬스터디도 저도 미미미누님도 정말 고생했고. 자, 아무튼 마지막 수업 잘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제 뭐 자주 오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자, 제가 런칭이 12월 11일이니까 런칭이 진짜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거든요. 어제 막 이제 거의 막바지 미팅들도 하고 근데 뭐 오늘도 저는 강의 촬영하러 왔습니다. 열심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5년 동안 수업하고 있는 학원 6층.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줘서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까 내가 말했던 미반보다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돼도 이번 올해 인강 준비하면서도 현장은 계속 여기만 하고 있거든요. 제 시선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선생입니다.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보는데 여기는 지금 학원 교무실입니다. 오늘 8주 특강 오늘 종강하는 날인데 강의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주 특강 개강하는 날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인데 미디어 중증 담론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단 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또 선생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미미미누님 헬스터디 촬영해 갑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제 새로운 시작을 메가스터디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앞으로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